41번부터로 갑시다. X축과 만나는 점의좌표가 a,2a-3, y축과 만나는 점의좌표가 b, b+6, b1차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다라고 했습니다. 기울기 말 그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b+6-a분의 맞나요?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자, X축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얘는 각각 얘는 얼마나? 얘는 0,0이죠. 얘는 0,0가 나오겠지. 별표가 아니지. 이게 세모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다라고 한다면 얘는 뭔지 모르지만 얘는 0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2a-4가 0 나온다는 얘기니까 a값은 2죠. 한마디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2,0이라는 얘기고, y축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게0 나와야 되죠. 그럼 b값은 얼마? 마이너스 6이니까 아, 0,6이구나. 그럼 이것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죠. 2에서 0 빼면 되고 0에서 마이 빼면 이렇게 나와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됐습니까?